시작합니다. 디지몬 링크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편 찍었는데 마이크 문제로 다시 찍게 됐네요. 자, 그럼 이어서 가죠. 농장 구축하고 오늘은 처음부터 다시 하려니까 좀 그렇네요. 자, 오늘은 무엇을 하느냐. 댓글로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내용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 저는 이렇게 영상에서 한 번에 다 풀어서 할 생각인데, 솔직히 제가 이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알아왔어요. 대 검색 하시대 아닙니까? 검색을 해서 알아왔는데 여기 도움말을 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오늘 강림이랑 각성 뭐 내성 이런 거 질문 주신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삭제한 영상에서 가든을 다 비워놨습니다. 가든 비워놨고요. 가든 들어가서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순서로 보죠. 연구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연구, 이게 각성이에요. 이거를 질문 주신 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각성이라고 딱히 안 써있어요. 예, 써있는 게 없는데 연구를 하면 각성이 됩니다. 각성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각성에 디지몬 들어가서 각성치를 눌러보시면은 디지몬의 기본 스테이터스에 영향을 주는 수치입니다. 베이스 디지몬의 우정도가 최대인 상태에서 연구를 실행하면 각성하여 기본 스테이터스가 상승하면 최대 플러스 4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써있죠. 자, 메뉴 넘어가서 무슨 말이냐. 베이스 디지몬이 궁극치끼리 하는데 얘고 파티가, 아 잠깐만요, 아주 편성 좀 지워야겠네. 자, 아니 바꾸자. 바꾸고 옆칸까지 있는 걸 내가 입고 있어서 이게 아니라 나 걔 우리 샤벨레오몬이 주적 파티로 들어가 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 아니 아 이거 너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바꾸자.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러면은 샤벨레오몬 빠진 건가? 아, 이거 너무 버그 같은 게 있나 보네요. 아, 난 파티를 결성한 적이 없는데 콜로세움 파티가 따로 있나? 내가 그때 결성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없겠죠? 네, 그럼 갑니다. 자, 아 베이스 디지몬 눌러주면은,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하, 진짜 미치겠네. 디지몬 목록에서 이게 왜 파티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아예 빼자. 에, 들어가서 아예 이렇게 넘긴 다음에 얘를 교체를 해주고, 교체를 해주고 다시 교체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아 캣! 아 이러니까 이러지. 자, 바꿔주고요. 자, 밖으로 나가서 쓸데없는 짓을 했는데, 자 베이스에서 이거를 해주고, 이렇게 우정도가 올라가지 않은 디지몬과 우정도 올라간 디지몬을 융합했을 경우에는 아래 안 뜨죠? 원래 이렇게 뜨지 않는데, 잠깐만요. 원래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아 미치겠네 진짜. 여기 베이스 디지몬을 우정도가 풀로 차있는 디지몬을 하고 우정도가 없는 디지몬을 파트너로 설정을 해주면은 여기서 플러스 1이 붙어요. 우정도가 차있는 디지몬을 했을 때만 붙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1이 떴을 때가 각성이 된다는 거고요. 우정도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죠. 이게 된 디지몬을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은 플러스 1이 된다고 디지몬 R로 돌아갑니다 라고 써있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디지몬이 계란으로 변하게 되죠. 파란색 계란이 됐네요.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각성치가 하나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능력치에 보정을 붙게 되는데, 자 이걸 가든으로 가서 쓰다듬기를 해주면 됩니다. 닌텐도 하듯이 이렇게 쓰다듬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은 안에서 디지몬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성치가 있는 디지몬을 만들 수 있고, 레벨을 보시면은 보통 레벨보다 5가 더 높죠. 네. 상한치가 더 늘어나게 되고, 능력치 자체도 기본에서 보정이 좀 더 붙게 됩니다. 강력한 디지몬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연구 좀 내려야겠다. 잠깐 거슬린다. 이런 거 옳지 않아. 좋아. 내려주고요. 뭐 이게 각성이고요. 아, 이게 샤벨레오몬 때문에 꼬여버렸네.
자, 이 가든은 아시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든에서 목록 들어가서 이런 링크 포인트로 데려온 디지몬들을 넣을 수 있는데 지금은 없네요. 다 써서. 자, 그럼 재능 개발과 버전업이 있는데 재능 개발이 어떤 거냐? 메달을 보유한 디지몬이 없잖아요. 가챠를 돌렸을 때 메달을 보유한 디지몬이 나오게 됩니다. 자, 목록을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메달을 보유한 게 나와요. 어떻게 표시되는지 모르겠는데 은메달, 금메달이 있고요. 여기 도움말 들어가서 우리 도움말 많이 보게 되네. 우리 메달, 각성치, 재능 이거죠. 재능을 드물게 갖고 태어나면 재능 메달이 있습니다. 금메달과 은메달 두 종류가 있고 메달에도 이렇게 단기가 붙어 있습니다. 메달을 갖게 되면은 스테이더스가 올라가게 된다는 게 있고요. 찾아보니까 구체적으로 5%, 은메달이 5% 정도고 금메달이 15%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거기서 약간 내외가 있는데 왔다갔다 하게 이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연구를 통해서 메달이 계승이 되는데, 확률로 계승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능력치를 처음에 크게 보정을 받고 시작하니까 그 점이 되게 좋다고 해요. 그때 메달 계승은 파트너 디지몬으로 해줘도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생기면은 뭐 하던가 하고요. 아직 1단계니까 저거는. 버전업! 이게 뭔지. 지금은 아마 여기 안 나올 거예요. 도움말에.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버전업이 뭐냐면은, 플러스 4 디지몬을 여기 특정 이벤트를 통해서 얻는 아이템을 통해서 버전을 한 단계 올려주는 건데, 이게 궁극체에서 시작되는 건지 완치 시작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플러스 4 최대까지 각성을 한 디지몬을 한 단계 위로 버전 2로 올려준다고 해요. 여기서 그럼 플러스 4가 사라지고 버전이라고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벤트를 통해서 재료가 나오는데 아직 이벤트가 없으니까 할 수 없겠네요. 저도 멀티하면서 만나본 사람 없는데 뭐 이렇게 이거 지금 먹을 때가 아니고. 자, 그럼 내성 들어가죠. 내성에 들어가서 내성 이쪽에 있죠. 이쪽에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도 육성에서 내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 내성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성 변화는 어떤 게임에도 있는 상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디지몬 목록으로 들어가죠. 아니야, 목록이요. 목록 들어가서 내성은 이렇게 누르면은 표시가 됩니다. 이 내성이 뭔지 아무것도 안 쓰고 클릭해도 안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다음 넘어가고 클릭해도 안 나오는데, 설명드리자면 왼쪽에서 무속성, 불, 물, 번개, 자연, 그리고 이게 달처럼 보이지만 빛이고요, 어둠이고요, 여기까지 있는 다섯 가지가 속성, 상성이고요, 이쪽에 반대쪽에 있는 하나 둘 셋 일곱 가지가 상태 이상인데 얘가 뭐지? 얘가 뭐더라? 아, 얘가 침묵이고 스킬 봉인, 그러니까 수면, 마비, 기절, 독, 직사인데 얘 뭐지? 이런 건 어디서 아느냐? 이렇게 모를 수 있으니까 이게 들어가기 되게 번거롭게 해놨는데. 자, 배틀이었나? 여기 속성과 내성 들어가시면요, 여기 속성과 내성 이렇게 떠요. 비속성 이렇게 뜨죠? 저기 일곱 가지가 뜹니다. 일곱 가지였네요. 내성에 들어가시면, 상태상 들어가시면은 여기 나오죠. 기절. 아, 이게 기절이고 이게 마비구나. 아, 혼란이구나. 혼란. 이게 이런 식으로 속성과 내성이 뜹니다. 자, 이걸 어떻게 되느냐. 이 게임의 장점이 아무래도 모든 게임이 그렇죠. 포켓몬, 예를 들면 포켓몬 같은 경우에도 상성이 되게 많은데, 상성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포켓몬도 자기 이길 수 없는 포켓몬 있잖아요. 이거는 그거를 없애줄 수 있어요. 내성 변화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같은 디지몬을 섞어 넣으면은 이거는 이렇게 뜨는데, 얘는 이렇게 뜨는군요. 처음 알았는데 얘는 캐릭터 조각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완전체 같은 애들은 같은 똑같이 생긴 디지몬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재료를 투자해서 내성치 하나 올려줄 수 있습니다. 내성치가 어떤 거냐면 보시면은 불 모양, 물 모양, 그리고 번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파랑색으로 보이는 게 약한 거고 붉은색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불 공격을 맞으면은 좀 더 강하고, 수면에도 내성이 있다는 건데 마비랑 기절에는 약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계승 내성 변화를 해주면, 융합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하나씩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좀 뭔가 엉성한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고 강림으로 넘어가죠. 강림
저번에 얘기했죠. 강림이 다 나왔다고. 강림, 그래서 저 같은 라이트 유저들 가끔 접속해서 스태미너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에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모든 디짐에 상성이 있으니까. 여기는 설명하려면 일단은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디지몬. 디지몬 링크즈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주는 디지몬 있죠? 워그레이몬. 준다기보다는 퀘스트를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고, 가차를 통해서 나온 디지몬들, 뭐, 메탈 가루르몬, 메탈 에테몬, 오메가몬, 그리고 워메몬이 있는데, 워메몬은 보통 잘 안 쓰잖아요. 보시면은, 메탈 에테몬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워그레이몬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오메가몬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디지몬들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걸 하는 게 좋느냐? 이게 있는데 보통 세라피몬을 많이 돕니다. 왜냐? 첫 번째 있고 세라피몬이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려고 도는데 세라피몬은 이렇게 내성을 보시면은 불에 강하고 물에도 강하고 번개에도 강하고 빛에도 강하고 기절에도 강하고 스킬 봉인에도 강하고 혼란에도 강한 괴물이죠. 자, 아주 강합니다. 아, 결론은 아주 강한데 아 이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그냥 워그레이몬이랑 오메가몬으로 잡기 굉장히 번거로워요. 강하기 때문에. 그럼 얘를 도전하는 건 좋지 않고요. 워그레이몬 같은 걸로 바이킹몬이 괜찮습니다. 몇 번 돌아보니까 바이킹이 불이 약하더라고요. 다른 건 내성이 빵빵한데 불에 약하다는 게 중요하죠. 불이 많으니까 워그레이몬, 오메가몬, 뭐 그레이소드 같은 거 바이킹몬 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돌 때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보통 고민할 텐데 초급 중급 도는 사람은 없잖아요. 상급 이상도 도는데 궁극치까지 나오면 상성 같은 거 신경 안 써서 그냥 상급 다 돌 수 있어요. 자동 돌려도 다 돌 수 있는데 멀티로 했을 때 초월은 자동으로 돌리면은 못 이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멀티로 했을 때 보통 같이 돌게 되는데 저도 자동 돌렸는데 하나도 못 이겼더라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보통 바이킹몬 선택하면 좋습니다. 세라피몬은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워그레이몬 쓸 거면은 해보니까 많이 잉여되더라고요. 바이킹몬은 되게 잘 잡습니다. 그냥 기술을 뭐 먼저 쓰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스테이 있을 때마다 쏴주면은 바로 잡더라고요. 아, 말로 하지 말고 들어가서 볼까요? 아니 그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자 어찌됐건 아, 너무 지금 꼬여버렸는데 아, 뭐 쉽게 말해서 워그레이몬이랑 오메가몬이 많이 보이고 이걸 갖고 있으면 세라피몬보다는 바이킹몬을 잡는 게 더 괜찮다는 거고요. 이렇게 상성이 짜져 있으면은 이제 하나를 알면은 10가지 알 수 있는 똑똑한 디지몬 전사들은 콜로세움 생각도 하겠죠. 콜로세움 같은 투기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위 유저랑 붙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위 유저에서만 이겨나가도 보상을 중간 이상만 받아도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간점을 보고 그것보다 강한 걸 하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워그레이몬이랑 오메가몬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콜로세움에 그냥 퍼주니까 오메가몬 워그레이몬 그리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디지몬 중에서 가장 강한 축에 속하니까 얘네가 많을 텐데 얘네한테 세라피몬이 강하단 말이죠. 자 보시면은 세라피몬이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이 퍼즐 조각 같은 걸 모으면은 이렇게 재료를 지하 재료를 받아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만들어 두면은 도움이 될 텐데 내성 변화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게임에 이걸 통해서 상성을 없앨 수가 있지만 내성 변화를 주려면 이렇게 재료가 필요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각성치가 높은 것도 아니고 각성치 하나짜리를 내성 변화하는데 이런 거 일일이 에 다섯 개 들어가네 있나? 얘도 이게 내성 변화 똑같구나. 각성치 없는 거에다가 주긴 좀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라피몬을 콜로세움에 쓰면은 한 5일 안에 콜로세움이 나온다 그러면 꽤 꿀을 빨 것 같다는 얘기였고요. 아,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벌써 할 게 다 끝나버렸네요. 너무 노가리를 많이 깐 것 같고 자 아 혼란하다 여러분 질문 준 거는 가능하면 알아와서 얘기할 시간을 갖고요. 기겁하게 따로 질문 준 건 없더라고요. 뭐 각성 어떻게 하느냐 이거 저번에 영상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제대로 이것만 한 게 아니니까 각성이랑 뭐 내성 이 정도 말고는 딱히 여러분들이 아직 눈에 띌 만한 그렇게 그런 거 없잖아요. 칩 같은 거는 아직 질문 같은 것도 없었고 저도 아예 칩이 없기 때문에 전 칩보다는 아무래도 이거 캡처해서 디지몬 뽑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궁극체를 주고 좀 알아왔는데
일본어판에서는 완전체 이것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완전체가 1%라 그러나? 궁극체를 그냥 하나 줄이는 거니까 굉장히 효율이 좋잖아요. 네. 지금 칩보다는 아무래도 플러스 4 궁극체가 있으면은 네, 칩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선 제가 플러스 4가 없는 관계로 이거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자 그럼 가자 캡처. 킬 때마다 캡처하니까 이젠 자연스럽다. 별 기대 안 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각성치 높은 거. 예. 오메가몬 같은 것보다 각성치가 높은 걸 원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잠깐만요. 이 리더 스킬 갖고 있는 애가 이런 뜻인가요? 리더 스킬이 안 떴는데 잠깐만요. 메달 아니 이거? 아, 얘가 리더 스킬이잖아. 수호 대 마법시 마법 방어력 상승. 아 이걸 얘기 안 했네. 계승기를 물어봐서 얘기를 안 했네. 자 계승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가죠. 계승기는 여기 있는데. 아 자 계승기가 보통 리세마라가 뭔지 계속 몰라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그냥 리세마라라고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 계승기 여기 단계가 있잖아요. 네, 플러스 4에서 플러스 5. 자 누구였죠 얘? 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4 이상부터가 좀 쓸만하다고 그래요. 전투로 쓸 때는 이렇게 하나의 불속성. 내가 불속성에 약하고 불속성을 찌를 게 없다 그러면은 얘를 집어 넣어주면은 쓸만하겠죠. 얘랑 조개. 왜 이렇게 톱니바퀴가 많아? 저기 어딨어? 여기 얘로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걸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난 아직까지 잘 모르겠네요. 네, 뭐 해봤어. 이걸 뭐 아직 플레이타임이 부족한 관계로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밥이나 먹이자 우리 워그레임. 얘가 잘 커줘야지 앞으로 오래 써먹을 것 같은데? 얘가 잘 잡아주더라고요. 저는 가능하면 가차에서 각성치가 있는 디지몬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1부터 다시 올릴 생각입니다. 이게 올린다고 해도 우리 워가루루몬 같은 경우에는 진화도를 보시면은 처음에 우리 얘가 나왔죠. 복싱하는 애가 나왔는데 얘 진화 단계를 뭘 밟아도 지금 있는 뭐 세라피몬, 바이킹몬, 피닉스몬, 누구였다 또? 헤라클레스 캡테리몬, 걔네들 쪽 데이터 조각이 필요한 걔들 진화가 안 되더라고요. 랜덤으로 이렇게 뽑히는 것 같은데 지금 얘는 내가 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메탈 가루르몬으로 진화시킬 방법이 없어서 볼을 해뒀고요. 그 기간 내에서 다시 뭐 메탈 가루르몬 조각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 사이에 뭐 플러스 4 하나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콜로세움도 언제 나올지 모르고 콜로세움 같은 건 세 마리 다 쓰겠죠? 가능하면 성장기 쪽에서 진화단계가 세라피몬이라던가 바이킹몬, 피닉스몬 이런 계열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당장 퍼즐 조각 교환 안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4에서 많이 쓸 것 같은데 18일 남았어? 한 8일 남은 줄 알았는데 아우 좋아요. 아 이거 좀 남겨두고요. 나중에 천천히 재료를 모아서 플러스 4까지 한번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까먹어. 정신이 없네. 아까 너무 뚜들리 맞아서 그래. 어쩔 수가 없어. 영상을 만들었는데 마이크 소리가 안 나가서 약간 멘탈이 나가 있었습니다. 교화실 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이게 마지막 날에 다섯 개를 한 번에 준다고 해서 티켓을 그럼 총 7개, 21개를 받게 됐는데 매일 접속을 해서 거기서 내가 뽀에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서 이런 애들 집어넣어도 되고요. 지금 아래쪽 있는 애들은 잘 모르겠네요. 각성치 있는 걸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단계를 밟아가면서 시작을 하고 디소체처럼 성숙기 완전체를 시작을 하고 궁극체 하나하나 모은 다음에 좀 후반이 되면 각성하고 이런 거 같았는데 초월시키는 식으로 얘네 뭐 처음부터 다 퍼져버리니까 아니 원래 궁극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디지몬 같은 거 하면은 얘 근데 궁극체 그냥 퍼주니까 바로 각성 단계로 넘어가 버리죠 유저들이. 저도 일단 다음 목표는 각성으로 잡고요. 이제 와서 뭐 성장기부터 키워가지고 일일이 하나 만들어서
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미 강한 디지몬들로 재료 모기 쉽기 때문에 가는 확성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나 목적이 없으니까 너무 의욕이 안 생겨. 시작할 때 야 딱 무슨 아 와 나 이거를 이게 마음에 든다 얘를 진화시켜야겠다 목적을 딱 잡고 하면은 재미가 있는데 지금 목적이 없는 관계로 아 혹시 잡으면은 뭐 랜덤이긴 해도 플러스 4 하나 만드는 거로 잡도록 하죠. 지금 워그르르몬이 굉장히 강해요. 플러스 5짜리가 워그레이몬보다 훨씬 세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얘기를 또 말하려 그러는데 자꾸 기억에 사라져. 아 진짜 적어와야겠어. 적어놓고 하나하나 좀 확인하면서 해야겠어. 공지사항 가죠. 아, 이거 얘기 안 했는데 업데이트 권장 나왔잖아요. 이게 어제 떴더라고요. 업데이트 하라고. 이거 업데이트 했는데 폰트 깨지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전투 들어가면 유리한 폰트가 깨지더라고요. 상성적으로 유리한 그런 거.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조각 이게 던전을 돌다 보면은 이렇게 줘요. 하나씩 주는데 하나씩 없네. 이거 돌아도 주고 이거는 그냥 돌면 이거 돌아서 나오는 거밖에 없죠. 이건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아래 것보다 높은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주긴 주더라고요. 아, 주긴 줘요. 아, 두 개 먹었나? 두 개 먹었나? 뭐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게 주더라고요.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뭐 얘기할 게 있었어요. 님들이 이게 질문 준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 다음에 해야겠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아 못 오라 진짜. 아 나 기억 날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봐요. 아 못 오라? 아 분 뭐였는데? 아 기억이 왜 이렇게 안 나는 거야? 아. 아 맞아. 아 근데 사실 기억은 안 났는데 다른 것도 얘기하죠. 아 상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게임에서는. 아 원래 모든 게임 상성이 중요한데 여기는 밸런스를 깰 만큼 강력한 디지몬이 없어요. 약간 돌려보니까 이게 없는진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오메가몬이 뭐 디지몬 중에 제일 세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도 댓글 달더라고. 오메가몬이 지금 디지몬 중에 제일 세다 그러는데 디소체에서 넘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디소체 오메가몬은 너무 세서 특성도 그렇고 스펙도 너무 좋아서 막 상성이 있는데 거기는 가위바위보잖아요. 백신, 바이러스, 데이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백신인 오메가몬이 데이터인 디지몬들을 막 씹어먹을 정도로 오메가몬이 사기인데 여기는 뭐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멀리 돌려보면은 그렇게 뭐 특별히 센 것 같지는 않고 상성을 맞춰서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특히 초반 부분에는 나중에 후반 가면은 뭐 무상성에서 모든 거 내성 다 갖고 있는 그런 괴물 디지몬들이 막 나올 것 같은데 내성에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성이 이게 올리다 보면 중복으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전부 다 올라가서 전부 다 차게 되는지 그럼 아예 안 올라가는 게 약점인 내성은 아예 안 올라가게 돼 있나? 예를 들면 여기서 물에 약하잖아요. 내가 내성치 올려도 물은 안 올라가나? 모르겠죠 나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성장기 성숙기에서 내성 변화해두고 궁체에서 조각을 여유가 있으시면 조각으로 변화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난 조각이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궁극체도 다시 궁극체를 똑같이 융합시켜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건 조각으로 되네요. 난 오히려 더 조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런 애들은 좀 어려워도 세라피몬 같은 그런 애들은 지금 이벤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면은 뭐 한 30개 긁기라고 하네요. 30개 정도는 모으니까 이거 말고 딱히 없네. 링크 포인트는 썩어 나니까 멀티 돌아도 20씩 주고 너무 밋밋하다. 너무 컨텐츠가 없어 인간적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궁극체 퍼주면서 컨텐츠는 없고 아, 오랜만에 예, 멀티 한번 할까? 자 보시면은 저기 바이킹몬 있죠. 얘를 뭐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내가 모집해야지. 모집?
누구든지 이렇게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차요. 바로 누르기 때문에 금방 차죠? 차면은 메타그룹은 좀 약하던데 갑니다. 점점 이렇게 여기서 있던 워그레이머 이런 애들 말고 다른 궁극체가 꽤 세더라고요. 뭐 이래저래 가챠로 나온 사람들이 많던데 가챠인지 뭐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네. 되게 뭐 다양하게 많던데 가챠로 나온 건지 아니면 만든 건지 재료가 없으니까 조각 같은 게 지금 없잖아요. 다양하게는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느리적거립니다. 이렇게 로딩이 안 돼요. 이건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정말 컴퓨터로 하면은 그냥 바로 따다닥하게 싸우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칩 효과는 이런 식으로 방금 칩을 등록시킨 거죠. 공격시 이게 마법이랑 공격이 있는데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방금 보시면은 상성이 좋기 때문에 폰트가 깨지지 폰트 고쳤나 보네? 자 세라핌몬 같은데 가면은 워그레이몬 있어 딱히 할게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뭐 평타 치다 끝나는데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 바이킹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상성이 좋으니까 얘는 물론이 궁극체인 바이킹몬까지 불에 약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얘네 고래인데 불에 약한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보통 물에 강하자 물 같은 애들이 물방울 모양인 애들이 불에 세잖아요. 여기는 오히려 약하더라고요. 턴을 기다려주면 돼요. 지금은 되게 잘 되는 거고 원래는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딩 받는 부분에 잠수 타는 사람들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되게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정형외과에서 핫스톤을 한 적이 있는데 물리 치료 받으면서 자꾸 와이파이 끊기더라고요. 아 물론 뭐 데이터로 해도 상관없고 그렇긴 한데 와이파이를 하다 끊기면은 게임이 그냥 멈춰버리고 한 세 판 돌리면 두 판도 제대로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피해몬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멀티하면 되게 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콜로세움이에요. 얘를 잡고 가서 얘기를 하죠. 아, 여기서 얘기해도 되겠구나. 콜로세움 안 열렸지. 콜로세움에서 전투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얘가 뭐 투기장을 디소치처럼 랜덤으로 간다. 아, 스킬을 뭐 내가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오토 하듯이 간다. 그럼 나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랜덤이 있어도 내가 그냥 기술 쓰면 돼요. 다른 거는 그냥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안 맞으면 돼요. 몸빵만 해주면 돼요. 콜로세움이 내가 막 기술을 선택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무슨 로딩 걸리고 이게 로딩 걸리는 게 접속 불가되면 15초 바로 뜨는 게 아니라 그냥 동기화가 계속 떠있어요. 이게 좀 오래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쵸. 근데 얘는 나보다 느리네. 이렇게 애매하게 두 명만 나오면 두 개가 차기 때문에 애매하게 스킬 쓰면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기술 썼는데 내가 막 즉사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가능하면 뭐 강력기로 뭐 한 방에 잡거나 뭐 하나만 하면 오히려 안 쓰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냥 뭐 사실 바이킹몬 워그레이몬으로 바이킹몬 하면은 엔간해서 깨요. 워그레이몬이 상상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특효까지 있어서 지금 굉장히 꿀빨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 이거 얘기를 안 했네. 자 퍼즐을 긁기가 나오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나하나 뜨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뜨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다섯 개가 뜨는 경우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뜬 거냐면은 모니터 잡으면은 여기 파랑색이 들어오고 금색이 들어옵니다. 금색에서 퍼즐이 나오거나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보이시면 여기 보이죠? 이게 은색이고 나오는데 금색에서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초월급이면 다섯 개가 나오고요. 상급이면 세 개가 나옵니다. 그 밑으로는 안 돌아가서 모르겠는데 일단 초월이면은 다섯 개, 상급이면 세 개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해서 모을 수가 있어요. 1자리까지 해서 한 여덟 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거 캐릭터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고 캐릭터 드랍률이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드랍률에 관해서는 자 육성 들어가서 강화를 눌러주면은 강화라면은 행운을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행운을 올리기 전에 먼저 이걸 확인해야죠. 미션에서 보통 다른 게임에서 강화를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넣을 수 있는데 한꺼번에 넣고 강화를 돌리면 이게 한꺼번에 차요.
예를 들면 내가 5마리 놓고 돌린다. 강화가 5번 한 걸로 쳐지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찹니다. 여러분이 아 귀찮으니까 강화 그냥 한꺼번에 넣고 업적 깨야겠다고 5마리 넣으면은 한번 돌리면 5마리를 넣고는 누구를 할까? 누가 좋겠어? 얘? 얘를 하고 얘를 하고 예를 들면은 톱니바퀴를 간다고 한다. 톱니바퀴 여기 불안하니까 얘로 하자. 얘를 하는데 이걸 뭐 5마리를 하건 한 마리를 하건 똑같이 스택을 하나만 찹니다. 이렇게 하나가 차고요. 융합을 시켰을 때 노래 안 바뀌는 거 진짜. 일정 확률로 행운이 오른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를 넣어줘야지 더 행운이 잘 오르는지 그런 건 모르겠네요. 자, 뭐 얘기할 거 다 했고요. 너무 지금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갈팡질팡하네요. 아직 뭘 해야 될지. 예, 진입장벽이 약간 높네. 이게 잘 안 구해지더라고요. 조그만 게. 예, 가장 밑에 있는 게 오히려 안 구해지고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잘 구해지고 보이면 이렇게 돼 있죠. 얘네가 뭐였더라? 이렇게 환생계가 있고 암염계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이게 대성에 아마 고정적인 게 있는 것 같고요. 무슨 타입 무슨 타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애들 전자계 이런 거 이런 애들 전기에 뭐 강하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물에 뭐 약하고 물은 대체 얼마나 좋길래 물은 대체 정체가 뭐길래 불에도 강하고 전기에도 강하냐? 아, 이해가 안 되네. 대체 뭔 짓을 했길래 불이 이렇게 센 거야? 이렇게 강만계, 오메가몬이랑 같은 계열이죠. 이런 애들은 내성이 이렇게 없는데 왜 없지? 아, 원래 이렇게 없는 건가? 그리고 빛에 강하고 어둠에 약하다고 돼 있죠. 아까 계승기 중에서 우리 어디서 조개? 얘. 얘 계승기가 이게 나이트메어. 얘는 리더 스킬도 있네?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세라핌은 이걸로 오메가몬 이걸로 잡는 걸 봤는데 데미지 꽤 소소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좋은 거 많으니까 계승기 같은 거 잘 해서 쓰시면서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문제는 이게 지금 플레이할 만한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콜로세움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발견했는데 도움말에 보면은 던전에서 탐색에서 탐색 이게 퀘스트 티켓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지금은 없는데 새로 뭐 특별하게 티켓을 소모시키는 특별한 던전도 생긴다고 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거 뭐 이런 이벤트 던전 같은 거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강림이 있긴 한데 지금 강림 하나 갖고 놀기에는 좀 아쉽죠. 이거는 다른 게임과 다르게 좀 루비가 많이 소중하기 때문에 강림 이거를 뭐 루비 써서 디지스톤을 써서 돈다거나 그런 것도 좀 아깝고 그래서 뭐 지구력을 채워줄 만한 게 이게 계속 선물로 들어와서 지구력을 채워가면서 1일 퀘스트 하면은 지구력 충전이라던가 지구력을 뭐 고정적으로 올려주는 거 회복시켜주는 걸 줘서 아 자기가 돌고 싶을 때 이렇게 모아뒀다 한꺼번에 돈다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모집으로 들어가는 건데 모집 자체가 굉장히 암 걸리는 경우가 많죠. 들어가는 것만 해도 들어가면은 2년 차 있다 그러고 들어가면 뭐 잠수 타는 사람도 있고 동기가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잘 하다가 끝에쯤 가서 호스트가 튕겼습니다 하면서 튕겨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으니까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죠. 이제 호스트가 튕겨도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보상을 좀 줄이던가 그러면은 아 갑자기 잘 가다가 호스트 튕겼다 그러고 나가버리면 얼마나 짜증나. 심지어 동기화를 계속 쭉 기다렸는데 계속 기다렸는데 한참 기다리고 아 시작하나 캐릭터 좀 움직이다가 호스트 나갔다고 튕겨버리면은 많이 하기 싫어지니까 그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어찌됐건 오늘의 디지몬 링크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